여기가 마르르면 넣던 듣던 장수동이구만. 아유, 다양하게 많네. 여기는 상수동. 그리고 오늘 내가 온 것은 여기 미식가 주택 술집입니다. 얼마나 맛있을까나. 미식가 주택 도착. 내가 좋아하는 부석 동이 자리를 잡은 일찍 오길 잘했다. 네. 주문 좀 합니다. 이게 뭐라고? 우거지 가지고 뭐 했다고? 뭐 시래기를 뭐 시래기 피클처럼 담근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해봐야지 집에 가서. 요거는 회. 충자랑어, 등살, 요거는 도미. 방어. 방어. 오케이. 도미. 방. 그게 뭐라고? 달병어. 달고기랑 병어를 합친 맛이. 이게 할머니가 병어 좋아하시는데. 이게 성게알이고 얘가 연어알. 성게알 안 익혔네. 이거 솥밥 맛있어. 이 살이 뭐라고? 짜지 않고 달병어? 달달하고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 솥밥은 레몬과 같이 먹으면 거시기 하고 우거지 절임과 같이 먹으니까 훨씬 좋아지. 뭐 이게 뭐라고? 오리 가슴살구이. 뭐랑 같이 먹으라고? 화이트 트러플 오일? 화이트 트러플 오일하고 와사비하고 와사비 피클이. 그래? 이때 돌은 뜨겁대요. 말로만 일단 트러플 어쩌면? 나는 이게 처음에 뭐가 있는 뭐 빼먹은 건가 그래. 엄청난 또 이게 야. 설명이 뒤따라야 해. 그 맛이 어떠신가 한번 드셔보세요. 네. 드셔보시고 막 평가를 해주세요. 우리 미식가님 맛이 어떤가요? 맛있다? 맛있다. 일단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네. 색깔이 마음에 들고 트러플 오일에 그 일단 드셔보세요. 어떻습니까? 맛있다? 맛있다. 트러플 오일이 오리 가슴살에 트러플 오일을 그리고 와사비 뭐라고 이게? 와사비 피클.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나왔습니다. 홍대입니다. 여기가.